27일 노인복지관에서 웃음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주제로 건강강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호 특임 장관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KBS ETV TV쇼 진품명품 출장 감정이 지난 21일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노인복지관에서 웃음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주제로 건강강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에서 주관한 이번 강좌는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치되기 쉬운 노인 우울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고 늘어나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동원정신병원의 박강규 원장은 우울증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설명했으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의에 앞서 보건소 운동사가 어르신들이 평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선보여 높은 호응을 받았으며 우울증 강의와 함께한 웃음치료는 무더위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재호 특임 장관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제4회 호원대 총장배 전국 무술대축전 위촉식에 앞서 초청 강연으로 마련된 이번 강좌에는 2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재호 특임 장관은 특강을 통해 전후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부패와 갈등 구조 척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초청 특강으로 많은 체육인들이 도전과 열정을 통한 새로운 사고로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 감정이 지난 21일 시민회관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개그맨 강성범 씨가 MC를 맡아 진행된 이번 출장 감정은 감정을 원하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평소 집안에서 소중히 보관해오던 골동품과 조상들의 유품을 감정 의뢰했습니다. 이날 감정은 그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분야로 나뉘어 이뤄졌으며 분야별 전문 감정위원이 나서 꼼꼼한 설명과 함께 감정을 펼쳐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줬습니다. 한편 옛것에 담긴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낸 이날 방송은 오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